것 같은데? 우리는 쉬워 보였는데 하니까 막상 잘 안 되네요. 인기랑은 다르겠죠. 이런 시민들의 모습에서 광대는 또 한 번 힘을 얻는데요. 네, 저걸 영하면 이제 재밌어하고 사람들이 보면서 신기해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게 재밌어요. 한바탕 공연을 마치고 어딘가로 향하는 아저씨. 아, 아저씨를 광대로 만들어진 분장을 벗기 위해서였군요. 아무래도 분장을 치우면 제 모습을 찾죠. 홍창정 본인의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귀가 후 그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바로 아저씨만의 소중한 보물창고. 이곳에는 아저씨의 16년 광대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한쪽 벽 빼고 키 물건들이 가득한데, 아, 이것들을 다 뭐 하는 거래요? 다양하네요. 어, 많기도 하다. 예, 네, 다 저글링 할 때 쓰는 것들이죠. 이? 아, 이렇게 무거운 볼링공도 돌리신다고요? 역시 도사하지 않은 유재 실력자 아저씨. 손목이 휘청거리는 볼링공도 성공. 이? 이건 작은 자구인가? 이것도 저글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요거는 디아볼로라고 부르는 건데요. 줄팽이, 뭐 요요 같은 거예요, 요요. 디아볼로 실력 제대로 보여주겠다면 나서는 아저씨. 뭐 요요 같은 거면 넓은 공간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버릉버릉버릉버릉버릉버릉. 디아볼로 미역기에 시동을 거는 아저씨. 힘껏 던지더니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디아볼로. 자, 이제 바로 쇼타임. 줄과 아저씨 그리고 디아볼로가 한 몸이 되어 돌아갑니다. 착착 붙네요. 다리로 돌리고 휙. 아싸, 당실 아이고 좋다. 그리고 이 기술이 올라가고. 디아볼로가 살아있네. 살아있어. 대단하십니다. 우와. 야. 아니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자녀분들한테 해주시면 자녀분 되게 좋아하겠어요. 아, 저 아직 화려한 솔로입니다. 아 근데 진짜 근데 왜 결혼을 안 하신 거예요? 오늘 자꾸 물어봐. 아니, 그런 질문을. 네. 아픈 곳은 건들지 않는 걸로. 다음 날 아저씨를 만난 것은 길거리가 아닌 한 극장이었는데요. 사실 아저씨의 원래 직업은 무대 위를 누비는 연극 배우. 현재 공연 중인 굿바이 피터라는 작품은 아저씨의 20년 배우 생활의 특별한 의미라고 합니다. 이 모노드라마를 제가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글링을 시작한 어떤 동기일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저는 이 모노드라마를 좀 하고 싶었었어요. 연극계의 대부로 알려진 고 추성웅 선생님이 아저씨에게는 롤 모델이었다는데 그의 대표적인 연극 빨간 피터의 고백을 각색한 작품이라는 거. 원숭이들의 행복을 위하여 건배. 탐험대장님의 만성 유감을 위하여 건배. 원작의 이야기의 중심은 그대로 유지하고 아저씨의 16년 광대 생활의 특기를 살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모노드라마의 이야기를 더욱 재미있게 전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저씨는 무대가 아닌 거리로 나서게 된 걸까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극장 안에서 관객들을 기다려야만 되느냐. 그래서 관객들이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한탄만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제 직접 관객을 만나러 기다리지 않고 직접 만나러 나가는 거죠. 거리 위 관객들의 눈과 마음을 조금 더 쉽게 사로잡을 수 있는 피에로의 모습을 선택했다는 천상광대 홍창종 씨. 그는 무대 위아래 어디서든 관객들과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데 행복으로 가득한 아저씨의 인생이 달갑지만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어머니. 20대 꽃다운 나이부터 연극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들이 야속하기만 한데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냥 연극하러 나가면은 그냥 거기다 미쳐버리는 거야. 미쳐버렸는지 어쨌는지 집인일은 그냥 뒷전이고 아유 취직을 해야 돈을 좀 벌 거 아니냐. 밥이라도 먹고 살려면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하면은 그뿐이야. 예 하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면 그뿐이고. 그럼 또 아유, 연극하러 가시면 그냥 연극이야. 연극 그냥 계속 연극을 하는 거야. 지금은 아이고 어쨌든 내 몸 관리 잘하고 남
어린애고 노인애고 그냥 재미있게 남 즐겁게 해주면은 남이 즐겁기만 하면은 그것이 내 바람이야 이제.